인천의 한 사거리입니다. 지난달 17일 이곳에서 우회전하던 27톤 화물차가 건널목을 건너던 20대 여성을 그대로 치어 여성이 숨졌습니다. 이 건널목에는 보행자 신호등은 물론 우회전 차량 신호등도 없어 더 조심했어야 하지만 운전자가 무심코 핸들을 돌렸다가 참변이 일어났습니다. 피해자는 집 근처 시장에 다녀오던 길이었습니다. 앞을 제대로 살피지 못했다고 진술했다는 운전자는 지난달 구속돼 검찰로 사건이 넘어갔습니다. 유족은 운전자의 엄벌을 촉구합니다. 사람이 숨졌는데도 뚜렷한 과실이 입증되지 않으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법이 되게 문제가 많은 게 뭐 엄벌이 아니라 이렇게 다 풀려나버리고 뭐 받아봤자 몇 개월 이러고 끝나버리니까. 2년 전 인천의 한 초등학교 앞 건널목에서 우회전하다 초등생을 치어 숨지게 한 화물차 운전자는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지만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당시 운전자는 경찰과 법정에서 앞을 잘 살피지 못했다는 취지로 말해 엄벌을 피했습니다. 우회전 규정이 바뀌면서 지금 단속을 하고 있어요. 앞에 저희가 봤던 리포트 사례 같은 경우에는 위반한 겁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 지난달 17일에 발생했으니까 단속은 시작 전이었고 계도 기간이었긴 합니다. 예. 그런데 이 화물차는 앞차가 법대로 우회전 대기를 하자 이거를 옆으로 추월하는 과정에서 사고를 낸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규정은 물론 규정이 바뀌기 전 제도상으로도 위반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예. 이 우회전 규정이요. 계도 기간만 3개월이고 언론에서도 계속적으로 이제 알려주고 있음에도 헷갈린다는 분들이 많아요. 이번 기회에 좀 확실히 알고 넘어가야 되는데 규정이 어떻게 됩니까? 일단 경찰관 설명부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일단은 교차로가 빨간 등일 때는 무조건 일시 정지를 하고 우회전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초록 신호등일 때는 보행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보행자가 없는 경우에는 우회전을 하시고 보행자가 있는 경우에는 무조건 정지하시고. 들어봤지만 그래도 좀 헷갈리는데 정리를 좀 해주세요. 네, 딱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예. 이게 첫 번째인데요. 먼저 전방 신호등이 빨간색일 때 이때는 그냥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이게 보행자가 있는지 없는지 보행자 신호등 색깔이 뭔지는 관계가 없습니다. 아,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전방 신호등이 초록색일 때 이때는 횡단보도 두 곳에 보행자가 있는지만 보면 됩니다. 있을 경우에는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됩니다. 심지어 무단횡단을 하는 보행자가 있더라도 차량이 일시 정지를 하지 않으면 우회전 차량 역시 규정 위반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규정의 취지가 보행자를 보호하자는 취지입니다. 이걸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실제 단속 현장에 가보면 현장은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경찰 단속 현장을 나가보면은 곳곳에서 우회전 규정 위반이 단속되는 모습들을 이제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뒤에서 이제 가라고 빵빵 걸 때가 굉장히 많아요. 아직도 잘 지키지 않는 분들이 많아서 이거를 지켜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저도 헷갈릴 때가 많아요. 이 규정 자체가 애매한 부분도 있다 보니 이 위반인지 아닌지를 두고 운전자랑 경찰관 사이에서 실랑이도 벌어집니다. 네, 나는 그거에 대한 자기는 동의를 못해요. 뭐딱지를 끊어도 좋은데. 이런 실랑이를 없애기 위해서 우회전 신호등 만들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던데 그거는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일부는 맞는 말씀입니다. 예. 그 우회전 규정이 복잡하니 단속에 적발된 운전자 중에서는 아니 그러면 우회전 신호등을 설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요구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네, 신호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정말 너무 불합리해요. 그렇잖아요. 저도 공무원이지만 이거 정말 너무 잘못된 것 같아요. 신호를 줘가지고 정확히 지키게 하든지. 실제 정부가 이번에 우회전 신호등을 법제화한 만큼 설치 장소를 늘릴 예정이니 혼란은 줄어들 걸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회전 신호등이 만병통치약인 것은 아닙니다. 예. 그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면은 평균적인 우회전 가능 차량 숫자 자체가 줄기 때문에 교통 혼잡이 커질 수가 있고 또 우회전 규정이 적용되는 곳이 전국에 2만 곳이 넘는 만큼 이곳에 모두 설치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결국 잇따른 우회전 사고를 막으려면 신호등 설치도 필요하지만 운전자들도 새 규정을 숙지해서 지켜줄 필요가 있고요. 그렇죠. 또 시야 사각이 많고 사고 시 위험도가 큰 대형 차량의 우회전에 대한 단속이 좀 더 집중돼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 도산대로의 한 사거리.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이 시작되자마자 차량들이 줄줄이 적발됩니다. 택시기사부터 오토바이 운전자까지 예외 없이 단속되고 앞차를 따라 무심코 우회전을 한 차량도 적발됐습니다. 앞에 차는 그냥 가길래 저는 자연히 그 흐름에 따라서 왔죠.
서울의 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 설치된 우회전 신호가 낯설다 보니 못 보고 그냥 우회전을 하다 적발됐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우회전 왜 적발됐는지. 우회전 그냥 일상대로 해왔기 때문에. 근데 우회전은 뭐 난 신호를 보지도 못했고. 경찰 단속 결과 강남 일대에선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차량이 1시간에 30대가 넘었습니다. 빨간불일 경우에는 무조건 정지선 앞에서 멈춘 뒤 출발해야 하고 우회전 신호등이 있으면 신호 때만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일시정지 위반으로 도로교통법 5조 신호 지시 위반이 됩니다. 벌점 15점에 범칙금 6만 원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멈춰야 하는지, 앞차를 따라갈 때는 상관없는지 여전히 혼란스럽습니다. 아니 왜 따닥따닥 하는데 왜 그게 말이 안 돼요? 아니 일시정지 개념이 어떻게 다른 차를 따라가요? 선생님한테 선생님이 서야 된다니까요. 예를 들면 몇 초다 이렇게 좀 규정을 하거나 어느 정도인지를 좀 체감할 수 있게 시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경찰은 여전히 헷갈려하는 운전자가 많은 만큼 당분간 단속과 계도를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2월 서울 광진구의 한 교차로. 한 여성이 우회전하던 검은 덤프트럭에 치여 결국 숨지고 말았습니다. 다시 찾은 사고 현장. 여전히 많은 차들이 정지하지 않고 우회전을 시도합니다. 오늘부터 모두 범칙금 대상이지만 법규를 지키는 차량은 찾기 어려울 정도고 시민들도 여전히 혼란스럽다는 반응입니다. 좀 명확하지가 않는 느낌이 좀 들어요. 지금 보면은 신호등도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가야 될지 판단이 안 서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우회전 신호등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실효성을 위해서는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실효성이 있는 위치가 있고 또 실효성이 없는 위치가 있고 이제 그거는 이제 그 타당성적인 조사를 해가지고 좀 교통 관리하시는 분들이 좀 섬세하게 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전방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는 반드시 멈추고 보행자가 없는지 확인한 뒤 지나가야 합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신호가 들어왔을 때만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시범 운영되고 있는 우회전 신호등은 전국적으로 확대 설치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모든 교차로에 설치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운전자들은 항상 주의해야만 합니다. 지난 석 달 동안은 계도 기간이었지만 앞으로 위반하면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됩니다. 경찰은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하되 보행자에게 직접적인 위험을 발생시키는 유형부터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월 이곳 서울 동작구의 횡단보도에선 70대 여성이 우회전 차량에 치여 숨졌습니다. 여전히 이곳엔 우회전 신호등이 없고 또 관련 표지판도 없어서 모르고 그냥 지나치기가 쉽습니다. 주말부터 단속이 시작되는데도 여전히 모른다는 운전자들이 많습니다. 범칙금이나 이런 거는 좀 알고 계셨을까요? 단속 시작도 모르는데 규칙을 지켜야 된다는 것만 알고. 우회전하려는 차량은 우회전 신호등에 따라 건너거나 신호등이 없을 경우엔 차량 신호가 빨간불이면 무조건 잠시 멈춰야 합니다. 하지만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데도 멈추지 않고 줄줄이 지나가고 심지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 앞으로 휙 지나가버리기도 합니다. 다른 곳은 어떨까? 건너오려는 사람이 있는데도 멈추지 않고 앞차를 따라 세대가 꼬리를 물어 지나가기도 합니다. 30분 동안 위반 차량만 10대 안팎에 달했습니다. 현재 전국에 설치된 우회전 신호등은 10여 개에 불과한데 심지어 서울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우회전 신호등처럼 생긴 보조 신호등이 헷갈린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전용 우회전 신호는 아닌 줄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약간 좀 애매하게 혼동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찰은 보조 신호등을 규격에 맞게 우회전 신호등으로 교체하고 단속을 강화할 예정입니다.